네, 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네, 오늘 비디오는요, 하이엔드 권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엔드 권총이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일반,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글락이나 시그나 무슨 스프링필드 아머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그 스타프라닥들도 있지만, 이제 핸드크래프티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공업으로 만든 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1911 종류가 이렇게 수공업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1911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는 이제 윌슨 컴뱃하고요. 그 다음에 갑옷입니다. 그래도 그 전에 윌슨 컴뱃하고 갑옷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아우 저 총 되게 비싼 권총이야 라고 알고 있는 이 데절트 이글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절트 이글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근데 저기 금색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제 블랙 타이거하고 골드 타이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팔려가지고 오늘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못 보여드립니다. 컴펜세이러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죠.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50AE입니다. 50AE.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뭐 357도 있고 이제 그 좀 더 작은 버전 꼬리 매그넘이었나?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세 가지 종류의 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주나 어떤 국가에는 그 50A를 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이나 아니면은 리코일이 너무 세면 이제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데절트 이글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데절트 이글을 이제 그 탄을 종류를 바꿔서 하는데 데절트 이글은 분해 조립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그 바렐 부분이랑 이 슬라이드 부분이랑 이제 다 분해가 돼서 다 서로 다른 컬러 파츠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멋진 총입니다. 일단은 탄창 분해하고 그 다음에 약시 배웠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약시 배웠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이 데절트 이글은 이제 자세히 보면 총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이미 검색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여기 뒤에 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딸려 있고 뭐 익스트랙터가 있고 그냥 핀으로 이렇게 때리는 형태가 아니라 마치 일반 소총처럼 이렇게 볼트가 들어 있습니다. 피카틴 릴레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건 또 좋은 게 슬라이드가 후반부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옵틱을 올려놓으면 그 옵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빵빵빵 쏴도 옵틱은 슬라이드가 요 뒤에 부분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총 자체가 만약 슬라이드가 전체가 움직이는 총이었다면 그 리코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빈 총인 거 확인했으니까 격발 안전한 방향으로 격발하겠습니다. 데절트 이글. 이거는 또 그냥 데절트 이글도 아니고 50A입니다. 50 칼리버를 쓰는 50A. 네, 보이시나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착 들어와가지고 더 잘 보이네요. 네, 아무리 빈 총이지만. 아,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게 그래서 얼마냐. 벌써 왔다 갔다 하다 가격표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 네, 굉장히 권총치고는 비싼 가격입니다. 1769불? 1700불. 비싸죠, 권총인데. 그리고 탄도 또 더럽게 비싸요. 근데 이걸 왜 사냐? 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무슨 헌팅을 한다든지 무슨 뭐 사람을 무슨 쏠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요즘은 이거는 이제 스포츠 슈팅이 많죠. 근데 얘는 타겟 슈팅에 얘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 수박이나 또 뭐라도 또 들고 가서 이제 쏘기 때문에 근데 그 맛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매거진. 근데 어이가 없죠? 장탄수. 리볼브랑 이게 다를 게 뭐 있냐? 한 발 정도 더 들어가는 거, 챔버에까지 하면 어거지로 8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굳이 더 생각한다면은 탄창만 빼고 갈아 끼면 되니까 리볼버보다는 확실히 낫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따 리볼버를 또 한번 리뷰를 해볼까? 오늘은 너무너무 즐거운 건데이 썬데이거든요. 이따가 또 총 많이 쏠 건데 이제 비디오를 너무 많이 찍으면 제가 이제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나눠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데절트 이글을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뭘 준비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총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 브랜드기는 해요. 갑옷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매거진이고요. 이게 그 1911입니다. 갑옷에서 나오는 1911. 저 오늘 햇빛이 좋아서 좋네요. 이 총에 대한 특징을 지금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스틸 프레임인데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자기네가 말하는 거는 그래요. 우주선 만드는 그런 철제들로 사용을 했답니다. 비행기나 우주선을 만드는 철제를 사용을 해서 강도는 훨씬 더 높지만 무게는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accuracy가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아쉽습니다. 써볼 수가 있어야지. 네. 지금 네, 탄창 뺐고요. 네, 슬라이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탄 비어 있죠? 네, 챔버 비어 있습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격발하고요. 야, 근데 이게 비싼 총이란 말입니다. 비싼데 저같이 약간 총알목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돈을 주고 왜 살까 싶어요. 근데 결국은 컴피티션 슈링 하시는 분들이 이 총들을 삽니다. 왜냐면 그 컴피티션 하는 슈링들 중에 보면은 그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는 총으로 하는 시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탁으로 나와 있는 총들로 하는 시합들이 있는데 그 스탁으로 나와 있는 총들 같은 경우 이것도 스탁이거든요. 핸메이드고 이제 정말 빈 공간 없이 깎아 넣어가지고 뭐 아주 약간의 흔들림도 없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드는 이제 그 1911이지만 요거는 어쨌든 이게 커스터마이즈 프라닥이 아니고 요거 스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탁건 슈링에 이제 요걸로 쓰게 되는데 약간 반칙 같은 거죠. 근데 뭐 CG 오렌지도 스탁건에 들어가니까 뭐 그 뭐 약간 빼어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갑옷. 네, 갑옷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200불. 야, 이거 싸구려 1911이 우리가 400불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420불 정도에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10배 가격을 주고 뭐 그렇다고 뭐 그립이 예쁘긴 하지만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골드로 되어 있는 AK같이 AK래 골드로 되어 있던 1911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골드니까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총은 멋도 아니라면 결국은 accuracy 때문에 사는 거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총알못이라서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비디오를 보면서 와 하고 갑옷이 나왔다라고 막 되게 좋아하실 만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수준의 대부분의 분들은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나 같으면 저 돈 주고 저거 안 사. 네. 아 어쨌든 뭐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가벼워요. 이게 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볍지?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없어. 이게 이렇게 깔끔하고 타이트하고 저도 1911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고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는 정말 에큐러시가 정말 기가 막힐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정말 믿음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갖고 싶냐? 가격을 보고 남들이 알아본다면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걸 내가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냥 800불짜리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 주고는 안 삽니다. 네. 어쨌든 가격은 4,200불. 자, 그러면 이제 탄창 다시 결합해서 빈 탄창입니다. 결합해서 여기다가 내려놓고 그러면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럼 도대체 얘가 뭘 보여주려고 끝판왕이 뭐길래 이제 이렇게 질질 끄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끝판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총이 아닙니다. 이거는 윌슨 컴뱃입니다. 근데 윌슨 컴뱃도 그냥 윌슨 컴뱃이 아닙니다. 이게 윌슨 컴뱃 슈퍼 그레이드 커맨더입니다. 슈퍼 그레이드 커맨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윌슨 컴뱃 슈퍼 그레이드 커맨더. 이 총은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게는 조금 방금 전에 그 갑옷보다는 무거워요. 갑옷보다는 무거운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여기는 마치 그 사포 아니면 줄 이렇게 미는 것 같이 근데 굉장히 약간 날이 선 듯한 느낌? 근데 사람이 손을 빌 것 같진 않은데
굉장히 예리하게 서레이션들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가히 좋아. 그리고 이 나무도 느낌이 너무 좋아. 윌슨 컴뱃 로고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봐도 또 마음이 설레요. 그러니까 남자들 페라리 좋아하는 사람들 페라리 로고만 보면 설레잖아요. 네, 이 윌슨 컴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총이 정말로 이건 제가 싸본 적이 있어요. 절에서 사는구나 싶어. 네, 탄창 제거하고 네, 총 들어있죠. 네, 챔버 되어있습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네,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소리를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로 야 이게 뭐지? 한 천만 번, 막 백만 번을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이 느낌일 것 같은 약간 믿음을 줘. 너무 설레발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정말 맛있는데 맛있다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딱 그 광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정말로 이게 잡아보는 그 순간에 정말 좋아요. 정말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지 싶은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비디오상으로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근데 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지 싶어요. 만져보면 정말로 아, 그 고급진 게 느껴져. 하지만 이것도 가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가격을 보시면 이건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해야 되겠네. 자. 599불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599불이면. 근데 얘는 5599불, 5600불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콜트 1911 그 황금 버전 중에 제일 비쌌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5899불이었고요. 요거는 5699불, 5600불입니다. 요 권총 한 자루가. 아, 진짜. 제가 그 AK, 그 황금 AK 보여드렸잖아요. 황금 AK 뭐 몇 자루 사고, 샷건도 사고 할 돈을 요거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느낌상으로는 딱 정말 살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요. 아, 이 하이엔드 권총의 세계란 도대체 얼마까지 더 가야 될까요? 윌스 컴뱃이랑 갬멧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곁다리로 끼어 있었던 데저트 이글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데저트 이글이 그런 취급을 받게 생겼어요.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야 빵야. 다음에 또 봬요. <웃음>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브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총을 리뷰를 할까 제가 고르러 왔는데요. 네, 앞에서 이미 비디오를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필요한 총들을 가지고 가서 리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이렇게로 낙을 열고 이렇게로 낙을 열고 제가 이제 가져가고 싶은 총들을 가져가서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베널리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